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진입니다. 네. 차라 굉장히 많이 다니는 이 신천대로 옆에 네, 제가 위치한 것은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입니다. 흔히 김광석 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오늘 이곳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김광석이라는 가수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또 혹시 또 MZ세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오늘 한번 김광석에 대한 가수를 소개하고 또 이 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대한민국 베스트 그곳, 뭐 한국 관광 백선, 한국 관광의 별, 뭐 열린 관광지, 네, 다양하게 또 되어 있고요. 네, 이런 많은, 이런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김광석길이 TV에 방영된 그런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나왔죠. 네. 그만큼 TV에서도 많이 방영된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설명이네요. 자기 안내판. 이제 요 지역이 대봉동. 전직 교사 아버지의 삼남 이년중 막내가 태어났고요. 5살 때 소창신동 이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악보를 보는 방법, 바이올린 배우고 고등학교 합창부로 활동하면서 네, 음악적 감수성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다가 민중가요를 부르고 또 이제 활동하게 되죠. 친구랑 함께 동물원을 결성하여서 네, 음악 활동하게 되었고요. 솔로로 데뷔하고 네, 여러가지 2집, 3집 4집까지 네, 다양한 음악을 또 발표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공연을 또 하여가지고요. 1995년 8월에는 1000회 공연을 기록 세웠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하루에 1회 공연만 하더라도 3년간 쉬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엄청나게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가수였지만 96년 1월 6일 생일 마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곳이 출생하였기 때문에 이게 김광석길이 조성되었고요. 여기 보면 저쪽에 보면 대외플라자까지 이렇게 쫙 골목으로 이어져 있고 옆에는 방천시장인데요. 방천시장은 사실 이제 사장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 거리로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넘어가면 웨딩 거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는 중구 지역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웨딩 거리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음식 먹기도 하고 네, 그리고 김광석길도 함께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여기는 관광 안내소도 있고 골목 방송 스튜디오도 있어요. 네, 뭐 휴대폰 충전도 있고요, 상비약도 있고 스탬프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정말 많은 벽화들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음식점도 있고요. 마침 냄새가 코를 자극해 주는데 상당히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다양한 벽화와 함께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또 그 노래만의 스토리를 또 이곳에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공중전화도 있고 네, 연예인들의 이름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걸어놓으면 또 뭐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이렇게 걸어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걸어보세요. 네, 사랑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위로 가시면 또 김광석 빗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신천대로 옆에 이렇게 네,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콘서트장 소극장 여기서 많은 공연이 열리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열리기도 하죠. 여기서 버스킹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좀 짧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신다면 김광석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노래도 하시고 여기 보면 또 김광석 전시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시면 이곳에서 한번 김광석에 대한 스토리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라장터에 있는 여행 서비스 대구 중구 김광석길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